경상북도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다음과 같이 10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역동적인 발전을 이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가 선정한 10대 주요 성과는 변화, 연구, 창조, 미래 신산업 혁신, 경북이 살아나는 길, 답은 일자리, 경북 문화관광에 꽃을 피우다, 핵심 성장산업 예타 통과와 국책사업 유치, 경북형 민생 기살리기, 도정 역량 올인, 대학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선도, SOC망 대폭 확충, 경북이 가까워지다, 코로나 위기 속 투자 유치 18조 원 달성, 국비 28조 원 실력으로 증명하다, 지방 소멸, 경북형 모델로 극복 등입니다. 경북도는 코로나로 심각한 골목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의 길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난 1월 도정을 민생 기살리기 특별본부 체제로 전환해 연중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증액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제 경북은 세계인들에게 글로벌 백신 생산 중심 도시로 각인될 전망입니다. 한편 도는 21년도에 148개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국 최다 청년 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3년 연속 전국 최다 국비를 확보해 청년들의 지역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서원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안동의 지역관광 거점도시 선정 등을 통해 경북 문화관광의 기반도 단단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지방소멸을 대응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조용하던 시골마을을 시끌벅적하게 바꾸고 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 수산양식 클러스트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한해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일반산업단지를 3개소 신규 지정했으며 경상북도 공공건축물 이전 건립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114TV였습니다.